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그녀의 투쟁은 18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부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권기옥은 몇 해 전 경성에서 봤던 비행쇼를 떠올립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여성이지만 위력적으로 일제와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비행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권기옥은 상하이로 돌아와 임시정부에 비행기 구입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엔 그럴 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선전 비행이 취소되면서 권기옥의 일제 폭격 계획 또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던 그녀의 꿈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